리버스 슈거통 스플린트는 손목 골절 시에 시행하며 손바닥에서부터 팔꿈치를 돌아 손등까지 지지할 수 있는 시술법으로 완성된 스플린트의 모양이 설탕 집게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본 비디오는 스마일 스플린트를 이용하여 중피를 재단하는 시술법을 소개합니다. 스마일 스플린트는 양쪽 패딩이 양면 테이프로 접착되어 있는 구조로 중피를 재단하는 다양한 시술법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상태를 확인 후 MCP 조인트에서 팔꿈치를 돌아 손등까지의 길이를 측정합니다. 환자의 사이즈에 맞는 스플린트를 선택하여 측정 길이에 맞춰 절단합니다. 스플린트의 상지를 개봉한 후 중피를 꺼내 반으로 접어 중피의 양쪽 끝을 사선으로 둥글게 재단합니다. 가운데 접힌 부분을 양끝과 같은 방향으로 사선으로 재단하여 준비합니다. 준비된 중피를 가운데 삼각형 모양이 생기도록 하여 스플린트 하지에 올리고 상지를 덮습니다. 스플린트 내피 절단 부위에 맞춰 가운데 부분을 삼각형으로 절단합니다. 시술을 위해 스플린트를 물에 충분히 적신 후 짜냅니다. 이때 수건을 이용하여 스플린트의 수분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스플린트의 절단 부위를 엄지와 검지 사이에 맞춰 고정하고 팔꿈치까지 감싸 내립니다. 스플린트를 고정하기 위해 탄력 붕대를 이용하여 손목 부분부터 손바닥, 팔꿈치 순서로 감아줍니다. 팔꿈치 부분에서 스플린트의 한쪽 면을 먼저 팔꿈치 아래로 내려 고정하고 다른 한쪽도 같은 방향으로 교차하여 탄력 붕대를 감아 고정합니다. 이때 팔꿈치가 90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의합니다. 환자의 손을 자연스럽게 맞잡아 자연스러운 형태로 성형합니다. 마지막으로 손가락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지 운동성을 확인합니다.